오늘은 미국 욕실 청소에 유용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의 욕실은 대부분 건식이죠. 부스나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고 샤워 커튼이나 유리문이 물이 밖으로 튀는 것을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딱히 어렵진 않지만 문제는 물때가 꼈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말하는 물때가 낀다는 것은 샤워 부스나 욕조의 표면이 광택을 잃으면서 물이 흐른 자국이 닦아도 그대로 남거나 쓱 쓸어봤을 때 매끄럽지 않고 꺼끌꺼끌해지는 겁니다. 수세미로 문질러보면 때 밀은 것 마냥 물때가 벗겨집니다. 코너 부분이 물때가 끼기 쉽고 벽면이나 바닥 역시 낍니다. 오래될수록 층이 두꺼워지면서 더 닦기 힘들고 거뭇하고 누렇게 되죠. 물때는 곰팡이와 달리 락스를 아무리 오래 뿌려놔도 안 없어지고 수세미나 매직 블럭으로 있는 힘껏 빡빡 밀어줘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구석구석 전체를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소 중 하나였어요. 부스나 욕조뿐 아니라 유리문에도 물때가 끼는데 유리에 물때가 끼면 물이 흐른 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반투명 유리같이 뿌옇게 됩니다. 이것도 락스로 안되고 심지어 수세미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닦아도 마르면 원상복귀가 되지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치가는 물때 제거용 세제며 도구들을 다 써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두 제품이 물때 제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때 제거뿐 아니라 녹이 스른 것 등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제품은 온라인 포함해서 월마트, 타겟 등 어느 오프라인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다른 제품은 가끔 홈디포나 로우스에 들어오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매장마다 다르고 아마존에서 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때 제거에 훨씬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이 제품이지만 크게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고 주로 온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온라인 구매가 힘드신 분들은 다른 제품이라도 쓰시면 청소하실 때 무척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둘의 성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수세미에 내용물 적당히 묻혀서 힘줄 필요도 없이 접시 닦듯이 문질러주면 됩니다. 사실 수세미도 필요 없이 키친타월로도 충분해요. 미리 약을 좀 덕지덕지 발라놓고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문지를 필요조차 없어서 쉽게 닦으실 수 있고요. 욕조 물때나 유리 물때를 닦아보신 분은 몸살이 나시거나 닦다가 욱해보신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쭈그려 앉아서 손목 나갈 정도로 물때 밀지 마시고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